안녕하세요, 바로 지우드위에선이에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기우쌤에게 소환을 당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기우쌤이 같이 영상 찍자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건이 자기 마음대로 염색을 할 거래요. 근데 색은 안 알려줬어요. 근데 뭐 저는 제 염색 역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색을 안 정하고 가요. 그때그때 그때 즉흥으로 기우쌤에게 맡기거나 그날 갑자기 땡기는 색을 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뭐 큰 걱정은 없고요. 그랬을 때 오늘은 염색을 하고 밤에 놀러 갈 거예요. 요딩으로 갈까요? 와우. 와우. 안녕하세요. 저 그러면 머리 안 감고 바로 염색 시작하나요? 응. 머리 감고 그렇게. 염색할 때 원래 잘 안 감지. 맞아. 원래 되게 잘 감는데 오늘만 염색 때문에 안 감는 거. 뭐? 그치, 그치. 해바라기 된 날. 맞아. 예쁘지 않나요? 뭐야? 이거 새로 샀어요, 이거. 아, 진짜 예쁜데?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선물해준 아, 와 진짜 너무 예쁘다. 아니 뭐가 들려요? 어? 잠깐만. 안녕하세요, 교수쌤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선이에요. 색이 빠지고 나서도 티가 좀 덜 나게 여기까지 좀 어둡게 할 거예요. 저 풀톤이거든요. 알겠어. 풀톤으로 해주실래요? 알겠어. 1분만에 오픈인데 오프닝 진짜 잘해주지 않나? 그니까 엄청 자연스러우니까 끝날 때 오프닝 진짜 나이씨 엔딩을 찍지 못하고 조용히 해. 근데 진짜 머리 감을 때마다 물기만 딱 제거하면 내 머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교체 머리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부득이를 한 게 아니라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돼요. 아, 교체 머리구나. 이 사람이 꽃머리였나 보지. 진짜 그럴 수 있어요? 뭐야? 오, 안녕하세요, 송민호 씨. 오랜만에 송민호 씨. 오랜만에 송민호 씨. 너무 오랜만이네요. 머리 스타일이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아. 이제 뭐야, 유아인 머리 따라했다가 머리 자랐어. 무섭습니까, 무섭습니까. 여러분, 저 오늘 얼굴 작아졌다는 칭찬 들었어요. 저는 다음 달이 있는데 나가야 심해서. 왜요? 이유가 뭐예요? 비하인드 이유가 뭐예요? 기우쌤이 괴롭혔어요? 때렸어요? 무서워요. 그렇게 됐어요. 왜요? 왜요? 그만두는 거예요 아예? 팀을 그만두죠. 미움은 그만두는 게 아니고? 그렇죠. 기우쌤이 역시 때렸구나. 이제 해야 되니까. 세상에. 그러면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? 여기서 일하죠. 아, 여기 뭐야? 어, 뭐야? 초반에 어차피 손님들 없어서 손님이 계속 도와줄 것 같아요. 뭐? 난 또 이제 요딩에서 못 본다는 줄 알고 그냥 나간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그럴리가요. 세상에. 여러분, 기우쌤이 이미 돈 많이 버니까 이제 태규 씨한테 머리 받으세요. 좋다, 좋다, 좋다. 선생님 예약도 안 돼요, 어차피. 맞아, 기우쌤 지금 8월 초까지 예약 마감이에요, 지금. 맞아요, 지금 7월 초인데 8월 초까지 예약 마감이니까. 8월 말에 시험을 9월도. 오, 이 두 달. 어, 신기하다. 진짜 벌써 기우쌤이 벌써 제자를 낳는. 그러니까요. 신기해, 신기해. 그러니까요. 기대됩니까? 아주 기대됩니다. 나도 기대가 됩니다. 왜죠? 어떤 색이 나올지. 어떤 색을 할 거예요? 비밀이지. 큐쌤이 방금 왔다 갔는데 얼굴이 풀쭉해진 것 같다고 칭찬한 것 같아요. 그냥 한 말이야. 미용사들에게 쳤을 테니까. 손가락 왜 짱이야? 이거 풀어보세요? 아, 표정이 담겼어야 했는데 진짜. 여러분, 구찌 반지예요. 이거 좀 빠르게 해볼까? 기우쌤 손가락이 크구나. 표정이 다 크니까. 그렇지. 키도 크고, 손도 크고. 크고 두껍지. 손가락이. 그런 것 같아요. 밤에 나랑 하자니까? 그. 잠깐만. 아니야. 이건 내가 놀린 거야. 애기였어요, 말. 타이밍이. 아찔했다, 그냥. 순간 머릿속으로, 어? ASMR? 그런 ASMR은 남자끼리 하는 그게 진짜 뭔가 매력 있는 것 같은데. 혹시 1층 1층? 이상한 소리.
보리는 너무 잘할 것 같아. 대신 ASMR이 성공할지는 모르겠네요. 오, 이렇게는 머리가 나눠지는구나. 신기하다. 저기요. 이래! 누가 이 사람을 서른한 살로 볼까? 아, 동안이라고? 아. 뇌가? 내가? 뇌가 동안이야. 염색하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? 기승이 설마 망했어? 내가 몇 년간 믿고 맡겼는데 설마. 이게 지금 마음머리 컨텐츠면 어떡해? 네? 뭐이? 큰 그림이면 어떡해? 마음머리를 출연시키기 위한 큰 그림. 이것 때문에 머리 다시 잘라야 되잖아. 나 진짜 유이보다 더 섭균나. 올면 썸네일인데? 아니지. 유미세, 유미세. 유미세가 뭐야? 유튜브에 미치는. 아하. 아하. 약간 돈미세 같은. 아하. 유튜브가 오케이. 아! 와우. 지금 약간 붙임머리 연결되어 있는 내 머리가 몇 개 뽑혔어. 약간. 약간. 사이코지만 괜찮아 봐요. 고라니 봤어요? 아! 나 소리 지르는 거는 욕하는 게 더 욕하는 그러니까 욕하는 게 겁나 웃겨. 지금 아직 비매품도 살짝 섞었어. 비매품? 지금 개발 중인 약도 살짝 섞었어. 개발 중인 샴푸. 오. 더 강한 색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강한 샴푸는 손에 묻어나. 그래서 손에 묻는 게 싫은 사람은 약한 거. 거기 좀 이상해라. 옷이 까매서. 옷이 까매가지고. 가방 만진 거예요. 가방 재질에 좀 깜짝 놀랐네. 다시 해봐. 실기. 더 귀여웠어. 내가 그 자연스러운 핑크가 빈티지 핑크 샴푸거든? 네. 강한 핑크 샴푸 이름 지어줄 수 있어. 제가요? 핑크인데 아주 살짝 보라색이 있어. 일단 바를게. 네. 나도 지금 내 이름 못 지어가지고 지금 혜선이 롯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니. 머리 말려봐요. 세뇨리타. 안 물어볼게. 생각보다 비포에프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엄청 짙어. 오늘 색이 잘 나오는지도 포인트인데 이미 너무 잘 나와버렸고. 큐쌤은 진짜 계속 맨손으로 하시네. 이거? 응. 이거 장갑 안 껴도 돼? 무슨 색일 것 같아? 그 색 그대로일 것 같은데. 님들 이 체리가 뭔지 알아요?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여기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짓이 지금.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염색을 지금 이걸로 했어. 이거 체리를 갈아가지고 지금 제 머리에 묻혔대요. 그래 밑에 뭐가 떨어진다 했더니 저게 씨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어이가 없네. 들긴 들어대요.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. 뭐 바뀌긴 했네. 우와. 오. 아니 이거는 엄청 촉촉한 멜로우 크림이잖아. 알았어. 그만해 그만해. 좀만 걸려라. 아까워요? 아까울 리가. 야, 체리가 비싸더라. 아 그래요? 체리만 6만원씩 샀어. 6만원? 총 7통인가 샀는데 거기다 얼마나 갈아 넣었어요? 두 통 반 갈았는데 지금 엄청 많이 남았어. 그러니까 아니 이게 체리가 과즙이 뭐 저렇게 떨어지길래 염색약이 왜 이렇게 묻지? 이상하다. 나도 바르는데 자꾸 떨어져서 아 이거 걸렸다. 이거 바르고 나서 5분만 헹궜어요. 맞아요. 5분만 헹궜는데 색이 살짝
안 들었나? 살짝 어두워졌어요. 맞아 맞아. 어두워지긴 했어요. 아까보다. 실험 콘텐츠 아니었죠? 과일로도 염색이 된다. 약간 실험이었지? 재밌었다. 뭐요? 나 좀 이따 내 카메라 보고 엔딩 해줘. 뭐예요? 먹지 마세요. 머리에, 머리에 양보하세요. 밑에만 쓴대. 핑크색 조명이고 핑크색 쓰고. 내가 좋아하는 두 색깔. 아, 머리 한 번도 안 잘랐나? 최근에 앞머리 한번 내볼까 하고 막 자른 적은 있어요. 너무 잘랐어? 응. 주방용 가위로. 다음엔 앞머리도 심각한 걸로 잘라볼까? 뭐요? 날 자꾸 그 콘텐츠에 출연시키려고 하지 마요. 바리깡으로 앞머리를 자른다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체리에요 체리에요. 형 이거 똥 아니에요? 냄새가 똥이 아닐 텐데. 오늘 힙하게 입고 왔어? 와, 힙하게 입고 왔어? 잘 모르겠어요. 내가 평소에 힙한 사람이 아니어서. 여자 쉼표머리 넣나요? 여자 쉼표머리 하면 되지? 해볼래? 오늘 과연 이거랑 어울려요? 그게? 대상인 소화 가능하지?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? 보이는? 아, 믿고 맡길 수 있네요. 믿고 맡겼더니 믿고 맡겼더니 체리를 믿고 맡겼더니 체리를 말라나? 블루베리로 한번 해볼까 봐. 너무 핑크만 했으니까. 블루베리? 그땐 블루베리니? 어? 그때는 내가 정상적인 거를 느끼게. 히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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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힙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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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하게 입고 왔네. 노력해봤지. 어, 어울린다. 괜찮네. 이렇게 내 엔딩은 그 입고 왔지, 이거 사실. 이거랑 예쁜 척 해야겠다니까. 먹지 마세요. 모발에 안 네, 영 마음에 씁니다. 자리 좀 들어보세요. 아유. 아치레 비튼 쪽. 값세 값세. 소유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. 아저씨 비키세요. 무서워요. 저기요. 뭘 잡고 계신 거죠? 1.8km까지 11. 스무스하지 않나요? 마치게 될수록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. 저기요? 예? 저요? 아직 요 거리 감각이 없구나. 네, 이쪽은 아직 엄청 무서워. 넓었어. 아, 그래? 여기는 감각이 있어서 여기 완전 붙어서 왔어. 저때 운전연수, 저의 면허 따자마자 첫 운전연수를 해준 사람이 지금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잘 가르쳐놔가지고. 저번에 내가 힘들게 알려줬다니까. 아, 맞아. 이 자식이 배은망덕하게. 어? 내가 안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고. 맞아 맞아. 멀리서부터 천천히 이걸 밟아야 된다는 걸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핵토빠가 알려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이 사람 이런 걸 절대 안 알려줬다고. 기우쌤 이런 거 안 알려줬어요. 기우쌤이 갑자기 야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나중에 영상을 막 뒤지더니 자기가 편집해놓고 바로 찾아가지고 또 바로 보여주는 거 너무 신기해. 바로 보여주면서 안 보이냐? 이 자꾸 이래갖고 내가 언제 새끼랑 했어.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안 보이니 해서나? 카메라 켜져 있는데 이러니까 이랬는데 그 파일이 날아갔지. 다행이다. 우리 한 번만 더 하세요. 자, 그러면은 우리
오, 발렌타인이 있다고? 발렌타인이랑 우리 딴 거 따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, 이게 비싼 거. 상관없어, 상관없어. 어차피 다 먹을 거. 어, 어차피 다 먹을 거. 이걸 얼음 타서? 좋아. 야, 이거 웬만한 뭐 와인바 뭐 이런 거 못지 않은데? 잘 먹겠습니다. 나 떡볶이부터 일단 먹어. 네, 떡볶이부터. 아, 저거 좀 약간 질려가지고. 어, 이게 불떡볶이라고? 언니가 먹방 한 거 먹어서 이거. 아, 이거 봐, 이거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약간 맵다. 약간 매콤해요. 맛있다. 내가 아침만 그냥 간단하게 장모님이 해주신 김밥 먹고. 배고프시겠니? 저도 밥 안 먹어서. 이 치킨도 되게 맛있어요. 어, 옛날 치킨집. 어느 정도 할까요? 이 정도 멘트해야 되잖아요. 이 정도? 이 정도 멘트해야 되잖아요. 야, 많이 해도 돼. 나 완전 이제 술꾼 다 됐어. 뭐라고요? 아, 요즘에 부심이 좀 쩌시네. 그러니까 요즘 자꾸 설거지면 안 돼요. 아니, 요즘 나는 안 취해요, 요즘. 아, 부대에서. 계셨어요? 네? 네. 어머, 여기서구나. 어, 깜짝이야. 아, 그러면 여기 좀 어둡죠? 불을 좀 켜볼까요? 어머, 응? 됐나요? 아니면 조명, 아니면 조명 하나 둘까요? 그걸 만들까? 조명 하나 둘까요? 그렇게 그러지? 약간, 약간 뭔가 그런가. 와, 대박이다. 아주 잘 나오네. 진짜 누가 봐도 연출 같다. 이 사람들, 아우, 좋아, 좋아. 어, 좋네. 자, 아,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쓴데, 근데 이거. 와, 아이고, 먹을만하네. 역시. 쓰다. 아, 와, 이거 물 같은 거 하나 있어야겠다. 음료수는 콜라 따를 건데 드실 분? 아, 좋아요. 예,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. 아, 근데 내가 너무 말했잖아. 술은 그 동사소독을 못 봤구나. 왕가이언 동사소독을 보면 술과 물의 차이가 물은 이제 차갑게 해주고 술은 이제 뜨겁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마를 때 빨리 갖고 오라고. 목마를 때. 저보다 요리도 잘하네. 엄청 무슨 요리인가요? 그래서 한옥을 준비했어. 그러니까요. 나도 좋아하는 거 알고. 몰랐어요? 응. 몰랐는데. 요즘에 그 디톡스 끝났어요? 아, 염색 다시 했네. 오늘 했어요. 아, 이쁘다. 아, 효과가 좋아? 디톡스가? 어때요? 뭐가 좋아진 느낌이 안 들어? 살 빠진 것 같다. 그래서. 그 나는 나 처음 라틴 댄스로 뺐어야 되니까 끝났잖아. 빠졌어요? 어. 아, 완전 빠졌어. 야, 나 오늘 보는 사람마다 야, 아, 너무 놀리는 것 같아. 보는 사람들마다 야, 나보고 무슨 뭐 지금 뭐 기아 체험하냐고. 아, 그런 거야. 어, 어, 근데 많다. 여기 턱선이 확실히 살아나긴 하셨네. 이거 이거 슈링크. 슈링크. 아, 슈링크를 왜 땡겨? 살 빼서 그런 게 아니잖아. 아니, 살 좀 빠지고. 네, 뭐 이렇게. 아, 오늘 너무 즐거웠다. 오늘 즐거웠어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걸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. 너무 잘 찾았다. 요리 잘해요. 생일 요리. 얘기 좀 할게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, 여러분. 안녕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좋아요, 구독. 진짜